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할때 어떻게 초기에 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하고 싶어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거는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제대로 이 사업자까지 갖춰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업자가 없어도 유일하게 판매를 할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뭐안 팔리면 조금만 안 팔려도 그냥 안 하지 뭐 하면서 쉽게 접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열의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면 이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은데 사업자에도 종류가 있어요. 일반 사업자랑 그리고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이후에 더큰 기업 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좀 여러 명이 좀 했을 때 이런 법인 사업자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이 좀더 적게 낸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했고 그중에는 다시 일반 사업자랑 간이 과세자로 나오는데요. 저는 간이 과세자로 했어요. 간이라는 게 지금은 다행히 그 기준이 좀 개정되어서 4,800만 원 이상부터 8,000만 원 이하까지도 간이 과세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라던가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모든 그런 절차들은 일반 과세자랑 똑같이 다 신청하고 세금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금액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이 종합소득세라던가 이런 걸 신고하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세무회계사에 비용을 5만 원 지불하고 맡겼는데 다행히 제가 사입을 워낙 많이 해서인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특별히 많은 돈을 뭐 걔내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이 과세자로 세금 부담도 없이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들었나요? 저는 진짜 딱 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처음에 2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제품을 사입할 때 저는 정말로 소량으로 입고를 했습니다. 한 30개씩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입고를 하고 그리고 제품의 수를 조금씩 늘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단가 자체가 센 금액을 매입을 했던 게 아니라서 보통 5천 원 안이었기 때문에 한 품목당 10만 원이면 그래도 제품 하나를 제가 스토어에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품이 초기에 좀 자리 잡히기까지 10개 정도는 그냥 이 200만 원 안에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주문이 좀 들어간 제품들을 또 사고 하는 데서 돈을 좀 지속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 판매도 많고 사입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입을 해야 되나? 저의 경우는 생필품 이런 그 생활용품들을 판매했기 때문에 1688이랑 타오바오 같은 중국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중국에는 공장 자체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산품이 거의 중국에서 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제작된 거는 많이 없기도 없고 제가 원하는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1688이나 이런 타오바오를 이용해서 열심히 정말 뒤지기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새벽 3시까지도 어떤 상품을 내가 들여와야 될까? 왜냐면 가진 자본은 적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골똘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저는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했어요. 구매 대행 업체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여러 군데 상담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구매 대행으로 이제 이 절차를 밟아서 수입해 왔습니다. 이게 배송지 대행 업체도 있고 구매 대행 업체가 있는데 구매 대행 업체를 좀 이용하게 되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쉽게 구매 대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밖에 마음에 드는 물건은 어떻게 사입하면 되나요? 그거는 제가 팔고 싶다 하는 물건의 그 제조사, 제조원을 보세요. 거기가 결국은 만드는 공장이니까 그 공장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한다거나 또는 그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에 혹시 도매로 소량으로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를 체크했습니다. 물론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너무나
채소 수량 자체를 막 1,000개 이렇게 요구하셔서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제가 커버 가능할 정도로 물건을 떼우고 받아오는 게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2년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나만의 경쟁력 있는 것,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스 이런 곳은 전문가, 그들만의 디자인, 그들만의 어떤 실력을 갖추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비누를 팔아도 비누 제조사가 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떼어서 파는 것밖에 안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자체 개발이라던가 자체 어떤 공장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판매로만으로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서 살아남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역시 나름 케이스가 좋아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2년 이상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좀 감사함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간단한 질문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또 어렵고 막막할 그런 생각들, 질문들일 것 같아서 이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